오늘장 간판주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청원 전문가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저는 문배철강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네. 국내 증시의 흐름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1월 초순경에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약 석 달 정도 시장이 상당 부분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5대 주력 산업군 중에 유일하게 철강 쪽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포스코가 되는 현대제철 혹은 동국제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철강 업종의 흐름이 매우 좋은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철강세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 사실상 유동성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국제 원자재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철강석의 가격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추후 판매를 함에 있어서 판매 가격을 올렸고 그것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철강에 대한 소비인데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이후로 약 10년 정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철강에 대한 소비력이 5,800만 톤 정도로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일정한 수준을 보였는데 지난해였죠.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6천만 톤 이상의 소비가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조선업과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조선은 선박에 대한 수주 등이 있기 때문에 철강 업종이 지금처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30억 원 수준을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 올해 철강 업종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은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10% 이상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약 8% 정도인데 지금 가격에 들어가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약 5,100원 정도까지를 여러분들의 목표 가격으로 잡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최근 계속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철강주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방산업의 회복과 함께 실적 개선 이슈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중국이나 또 미국의 정책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함께 모멘텀을 더해가는 모습인데 관련해서 문배철강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좀 증권주가 상당히 많이 좋았죠. 네. 따라서 좀 증권주 중에 하나를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제 중소형주 좀 가벼운 종목들 같은 경우 좀 따라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좀 대형주 중에 하나 좀 삼성증권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어떤 리테일 쪽이라든지 MTS 어떤 수수료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강점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IPO의 좀 강자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상당히 IPO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 좀 존재감이 뚜렷하게 좀 두각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작년에 카카오 게임즈를 어떻게 보면 좀 공동 주관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카카오 페이라든지 뭐 소카 야놀자 같은 어떤 상장 주관을 좀 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오프라인에서 상당히 좀 강력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결국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기업들과의 재무적 파트너십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이제 증권주들의 어떤 1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좀 많이 좀 출렁였던 부분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많이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부터 이어진 어떤 공모주 청약에 대한 열풍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뭐 거의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증권 계좌를 사용한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프라인 어떤 리테일에서 상당히 좀 강력한 강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MTS, 좀 온라인까지도 좀 더 퍼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프라인, 뭐 온라인 쪽에서 상당히 좀 매매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도 어떤 실적적인 측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컨센서스 관련돼서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분기 이익 같은 경우는 뭐 한 1,700억 정도 컨센서스가 좀 예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400억 이상이 지금 500억 정도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센서스 거의 한 45%에서 한 50%까지 좀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좀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 역시 오늘장 대표하는 섹터죠. 이 투자와 IPO 모멘텀으로 인해서 창투사에서 증권주 쪽으로 매개가 좀 옮겨온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삼성증권 살펴봤고요. 다음 이청원 전문가님 종목도 증권주네요. 어떤 종목 볼까요? 짧게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입니다. 오늘 증권주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장이 앞으로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기 위한 한 가지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거래 수수료와 고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브로커리지 쪽에 매우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부터 실적 개선이 크게 나왔고 2019년 대비 올해는 영업이익이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움증권을 지금 시점에서 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키움증권 앞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키움증권도 지금 구간에서 봐도 괜찮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장 마감을 얼마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에서 오늘 창투사 종목들이 굉장히 등락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대부분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장중에 상승 탄력을 모두 둔화시키고 매물을 많이 소화하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5% 정도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상승세로 전환된 종목들도 있는데 미래에서 벤처 투자가 15%까지 다시 한번 양봉 기록하고 있고요.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은봉으로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긴 하지만 9%대 상승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보합권이고요.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6%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